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문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과 합쳐지는 도시에서도 찬성 여론이 크지 않았다는 걸 의식했는지 이 자리에선 유예기간을 두겠다, 행정이나 재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많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김포에 적용돼온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까지도 서울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에도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먼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위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입되는 도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농어촌 뭐 전형 이거를 좀 유예하는 내용까지 담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담아낼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 편입될 경우 국고 보조율이 현재보다 최대 30%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데 일정 기간 이걸 유지하고 자치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포 등에 적용되던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서울 편입 즉시 인근 도시들을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특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30일 오후입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처음 이 방침을 지도부와 공유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행정구역만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생활권이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킨. 김포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은 그야말로 메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서울 인근의 하남, 구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서울로 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산과 광주 권역에서도 메가시티를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뉴시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구체적 검토 없이 논쟁적인 이슈를 일단 던진 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온통 벌집을 쑤셔놓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민의힘 특위는 오늘 첫 현장 점검으로 경기도 구리시도 찾았습니다. 구리에선 서울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구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중랑구에선 벌써부터 역차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강희원 기자가 이 지역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서울시 편입 추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서울 통근자들이 많은 구리갈매 신도시는 지하철 노선도 경춘선 단 한 개뿐인데 그마저 운행 간격도 넓습니다. 어떤 데는 한 시간 기다릴 때도 너무너무 늦게 와. 교통편이 불편해. 택시도 또 경기도 넘어가면 요금이 추가가 나오잖아요. 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강변 개발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도 구리시와 맞닿아 있는 곳, 바로 서울 중랑구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바라보는 중랑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주민들은 혼선만 생길 거라며 낙후된 중랑구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값에 뭐해, 혼란만 주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차 교통편도 그렇고. 별로 뭐 우리하고는 관심은 없는데 다 재개발할 때지 뭐 여기. 이 동네 그냥 발전만 하면 되는 거지. 역차별이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구리는 다 신축 아파트라 아파트값도 높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역차별 받아왔던 중랑구의 발전 전략을 다시 세워줘라. 서울 도봉구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지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맞닿은 다른 도시들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인접 도시는 모두 12곳인데 이 중 최소 9곳에서 서울시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모두 서울에 편입이 가능한 건지 또 필요한 건지 신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9곳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접 도시 중에 김포와 구리는 시장이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남과 고양은 시민 추진위가 결성이 됐거나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여당 의원들 혹은 지역 당원들이 추진을 호소하거나 여론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뭐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온 여당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서울의 면적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좁다.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좋겠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이 전제에서부터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네, 시장 당적은 다르지만 서울시가 과거에 낸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2012년부터 서울은 메가시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2014년엔 베이징,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이 메가시티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협의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서울시의 인구가 1천만이 넘긴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단지 인구수나 행정구역 일치 여부가 아니라 인접도시를 기능적으로 묶은 권역을 메가시티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도시분석기구 데모그라피아의 자료를 보면 서울과 인천을 묶어서 이미 메가시티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교통, 관광 그리고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권 일치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 편입보다 광역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도시가 함께 교통 문제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